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생더덕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예, 반찬으로 아주 요긴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더덕은 이 껍질 벗기기가 참 시간이 걸려요. 그래도 차분하니 한번 오늘 제가 벗겨볼게요. 이 더덕은 이 칼로 벗기면 살이 너무 많이 벗겨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벗겨주세요. 이렇게 칼을 왔다 갔다 이렇게. 그러면 정말 이 껍질만 벗길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머리는 이렇게 떼내고요. 더덕을 이렇게 손질하시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. 그래야 흙이 떨어져야만이 손질하기가 흙이 다시 묻지 않고 참 편리하거든요. 먼저 깨끗이 씻어서 하셔요. 물로 한번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세요. 자, 젓가락질을 하기 좋게요. 이렇게 썰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썰어도 되고요. 양념을 해볼게요. 까나리 액젓 하나고요. 매실 액기스 두 개하고요. 매실 액기스가 없으시면 설탕을 치셔도 돼요. 고춧가루 하나. 깨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다진 마늘 반 수저. 크게 고추장 3개를 넣어주셔요. 양념은 이렇게 다된 거예요. 이 생더덕 무침을요, 이 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반찬도 좀 며칠 먹을 반찬도 되면서요, 쌉스름하니 달달하니 참 맛이 있어요. 이 고추장 양념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요. 먹어볼까요? 참 맛있어요. 아삭아삭하니, 달달하니,
또 몸에 좋은 쓴맛 살짝요. 다 됐어요. 맛있네요. 깨가 들어가서 또 고소하고 또 정말 맛이 있네요. 벗기기가 좀 껍질 벗기기가 일이지만은 해놓으면 정말로 몸에 좋은 더덕 반찬이 된답니다. 오늘은 더덕은 산삼과 같아요. 기관지개통에 너무 좋은 반찬이에요. 더덕 반찬으로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하셔서요.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